쥐가 도망갔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어찌 쥐구멍이지, 어찌 쥐구멍이지, 너도 쥐구멍에 들어가서 나 잡아봐라, 매. 방에 추웠어. 자다 깨다 오줌 싸느라고 아 미쳐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지금 홍천군이 11도거든요? 여기는 15도. 어저께 야외 시청했으면 죽을 뻔했어. 나 몸 상태가 옛날 같지 않아. 침낭 밖에 나가기가 싫어. 침낭이 이제 따뜻해졌어. 지금 따뜻한 상태거든. 핫팩을 하나 넣었는데도 발이 너무 시려갖고. 내려갑시다. 큰일이네. 양철 물이 없어. 아씨 뭐 이걸 찌그러졌냐. 여기 근처 사시는 분 없어요? 여기 근처 사시는 분 있으면 장작 한다 말하고 백화수복 대짜 돈 드릴게요. 그리고 생수 두 통만 물 좀. 생수는 많은데 다 물이 얼어 있어요. 여기 밥 있어. 어저께 밥 한 거. 여기다 이 찬밥에다가 말아서 먹는 거죠. 어저께 바람에 밥 탄 정도에다가. 배터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양 되게 많아. 골다야.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한 5, 6인분 들어가 있어. 8인분까지도 끓일 수 있어. 되게 커. 바람이 되게 큰 거야, 이게. 일반 바람이 이만해. 일반 반합이 이만하다. 아, 야, 콩나물국은 진짜 끓일수록 여보 아주 그냥 점점 깊은 맛이 난다. 기가 막히죠? 밤새 이렇게 해놓으면 얼어도 계속 또 끓이면 되니까. 유니땅님 어서오세요. 짜잔. 이제 방법은 자 보십시오. 요걸 뺍니다. 요걸 빼놓고 우리 또 요거 일용할 식량은 여기다 두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짜잔 더듬혀 먹으면 되겠죠. 그쵸 밥. 아하 이러면 밥을 딱 더듬혀서 아 빨간 등대님 어서와요. 이렇게 콩나물밥 살아있습니다. 보여줘. 콩나물밥 먹으면 되겠죠. 좋다. 우와 오빠 밥통 멋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아니다 잡아야 되겠다. 아니야 내가 여기다 먹어야겠나 여기. 국물 좀.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 망치 들었어. 물고기 많아? 물고기 많으면 낚시해야지. 배도 있어요. 되게 미끄러워. 여기 봐요. 여기 어젯밤에 쫙 갈라지는 소리인가 봐. 깊지 않아 상관없어. 그러네 돌이 보이긴 하네요. 근데 무서워. 투명해서 여기 겁나 깊어. 근데 투명해서 무섭다. 뭐야? 와, 와! 물에 떴다. 와, 땅에 물에 떴다. 와, 딱딱해, 뛰어봐. 저 멀리 가보라고요? 헐. 깨지자, 이게. 오, 깨진다. 와, 겁나. 어머, 오, 깨진다, 갈라진다. 10cm 이상 걸었네. 우와, 깨진다. 역시 강원도라고, 예, 강원도입니다. 심장병 걸려요. 조심하래. 망치로 쳐서 잡으면 불법인가요? 우와 여기 깊다. 여기는 깊어요. 생각외로 깊어. 여기 한 키 되겠다. 우와 여기 빠지면 내 무릎. 우와 꼬기 있다. 꼬기 지나간다. 봤어요? 꼬기 지나간 거? 조그만 놈. 뚫었는데? 떡밥도 얼겠다. 근데 하라면 자, 낚시. 자, 다 먹게요. 빰빠라밤빰. 빰빰빠바.
빰빰빰빰빰빰빰. 떡밥 풀면 고기들이 온다며. 그래서 아, 하고 있잖아요. 아, 됐어. 됐네. 됐어. 자. 위에서 보여줘도 돼. 얼음이 그래도 두껍다고요? 네, 이거 망치로 깼어요. 쉬고. 자, 넣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 잡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은 담가놔야 되니까, 그치? 담가놔야 되지. 한 1시간? 그동안 고구마하고 호박 구워서 먹읍시다. 그리고 삼겹살도 먹을 겨? 오빠, 삼겹살? 자, 여러분, 잡히길 기도해 주세요, 물고기들. 삼겹살은 꼬치에서 먹을게요. 하루 됐으니까. 어제는 또 구이에서 먹었으니까. 우와, 멋있다. 이거 간지나지 않아? 얘는 뭐 이따가 나중에 김치 두리치기나 뭐 할 때 쓰면 되니까. 둘이 어떻게 사귀었냐고? 잘 탈북하다가 아 오지 탄강에서 둘이 만났지비. 고기는 뜯어야 제맛. 오빠 꼬치에 꽂아놓고 얘 뜯을 거지? 꼬치에 꽂아놓고 그냥 뜯는데요. 시어. 고기 한번 뜯어볼게요. 여보. 다 익었어? 고기 다 익었답니다. 보십시오. 이게 꼬치고기. 맛있겠죠? 꼬치고기.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바지 속에서 많이 본 사이즈구만. 어우, 잘 익었네. 겁나 맛있어. 역시 훈제라. 간이 부족해. 맛있다. 그치? 맛있어요. 엄마 맛있어요. 죽이네. 하루에 삼겹살을 이렇게 먹어. 되게 고소하고. 잘 익었어요. 바삭바삭해. 꼬치 먹을만 하네. 베이컨 맛이야. 형 불렀더니 베이컨 맛. 베이컨 맛이요. 그날 보람이 있었어. 맛있어요.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하고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꼬치 드십시오.